이런 단게임하면서 그래픽 카드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한 적 없나요? 뭐라고? 조주군이 양산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고. 공도 보세요. 공도. 공도 일러스트 보세요. 좀 흐릿하죠? 이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하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조조의 깃발이 틀림없습니다. 일러스트가 선명하잖아. 얘네들은 생기가 있잖아. 봐봐, 유벽 어때요? 유벽 어때? 흐릿하죠? 이 두 명 뭔가 그 사신이 그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생명이 안 느껴지잖아, 일러스트. 조조는 양산 북쪽에 진을 치고 7일간 움직임이 없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까지 진정이 안 됩니다. 좀 조용히 계십시오. 수송을 좀 해줘야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왜 조조를 없애러 가지 않느냐 말이요. 저도 형님과 같습니다. 필시 뭔가 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량이 바닥나서 수송부대가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쭈꾸쭈꾸쭈꾸 하면서 와요. 공도의 수송부대가 양산 요새의 수비는 철저하지만 보급이 힘든 것이 단점이에요. 주공은 연암성과 수송부대 어느 쪽에 병사를 많이 보냈습니까? 보시면은 전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송부대, 그리고 여기 연암성, 그리고 여기는 양산의 기지. 그래서 여기를 갑자기 들이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딱 들이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수송부대로 갈게요. 이거 일기토 있는데? 하우돈하고 누구랑 막 일기토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연암성이 아닙니까? 연암성의 기습은 미끼다. 양산의 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역시 죽어. 하우연 일기도 있어요? 수송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장비 찔러 공격 오고요. 무반격 공격 오고요. 얘는 3명밖에 없고. 양산을 우회하여 올 줄은 어떻게 하지? 미방님 당황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방어전 준비를 합시다. 연암성 구원은 나서랑. 그래서 갈라집니다. 관우는 연암성으로, 장비는 그 수송부대 구원하러, 그리고 여기는 조은하고 유비가 여기 이렇게 남겠죠. 이거는 유비를 퇴각시키면 끝나요. 어차피 못 때리죠. 도구를 사용해서 인수로 변신을 합니다. 하우연하고 일기토 같다고? 공도랑? 아, 있네. 유비님의 군량을 노리다니 괘씸한 녀석이군. 하우든 눈알 좀 빠진지 좀 됐어요? 이제 많이 아물었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빠진지 오래돼서. 뭐요? 적 없나요? 그거는 이제 하스스톤이 좀 미안해야죠. 이 정도의 그래픽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그래픽 낭비예요.
그래픽카드 낭비.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때릴거면 어차피 때릴거고 이쪽으로 가서 도구 인수. 중기병으로 쌀 먹고 오는지 좀 걸리거든요. 장비. 그리고 이 맵은, 요 맵은 위에까지 더 붙여가지고 조주전 온라인에서 그 또 맵으로 써요. 그 사건 맵, 요일 사건 맵으로 쓰더라고. 연병. 여기는 관우가 오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는 게 좋긴 하지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방어구 3이겠죠? 그렇죠. 이거 하나를 안 해가지고 씨. 그리고 여기는 조조가 이제 가면 돼요. 책략 폐기. 분기 증력 인병 유비요? 유비 이거 패면 이제 바로 원상 원희 뭐 걔네들하고 봐요. 네, 뉴비 패는 전투 웃죠. 나오네. 얘는 장합하고 싸우나? 그쵸. 자, 이게 생긴 거 흐릿흐릿하죠? 칠성검 그거 봉기 잡기 어렵지 않아요? 붕붕 요것은 어떠냐. 유벽은 연걸전 일러스트 이뻤는데 가운데 이렇게 정면 보고 있는 거 옆으로 공격하고 아프다. 얘네 죽겠는데? 협공당해서? 포차한테 두 대 맞았어. 죽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좋죠. 환성? 아, 이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그냥 죽어도 돼요. 풍진 이 유비만 잡으면 되는 거라. 어? 장비가 일로 왔구나. 그렇지. 잡고. 얘는 아 언덕? 언덕에 이점 없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지형 이점은 있어요. 뭐 숲에서는 어떤 그 뭐 산적이 강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아저씨 쪼전 다 깨시면 뭔 게 마실 건가요? 엑스컴 2 조선의 전쟁 각각 DLC 인대허쉬 안함. 엑스컴 재미없음. 기병은 산악지형에 그 페널티가 있어요. 데미지 더 받아요. 공격력도 줄어들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얘가 그래서 공격받고 죽겠죠? 옌병 여기는 두대 때리고 무희가 잡고 허저가
이쪽으로 가서 공격해주고 장료가 집어먹고 그리고 필 한 번 해주고 그리고 그 장비가 산에서 싸우면 약하죠. 아, 자꾸 흘리네. 참 열받네. 유희만 잡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올려버리고 때리고 그리고 초선한테 경고. 아, 일기투 있어요? 좋은 장료? 아하. 여러분들, 제가 못 볼,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알려주세요. 제가 공략을 안 보고 해가지고 자꾸 놓쳐요. 경험의 열매 한번 먹자. 아, 글 올라갔어요? 채팅창을 제가 잘 안 읽습니다. 채팅창을 잘 보겠습니다. 맞고 크리티컬 오지죠? 맞고 맞고 아 관우 형님 저 터지게 생겼는데 어디 가냐고. 연암성 가라고 했다고 연암성으로 가고 있어. 아, 이거 인수해줬어야 되는데. 두번 때리기? 어, 회심 증량 대보급
대보급. 요거 잡고 아 자막의 날개를 달다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남성으로 도망치자. 잡아야 되는데? 시간에 배고프면 뭘 드시나요? 저 잡아야 되는데? 도사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배고프면요? 참아야 돼요. 지금 시간에 먹으면은 살만 쪄요. 아 나 옛날에 조주전 한 3번인가 4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녁 특식으로 무려 참치 반캔과 계란을 넣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아저씨는 저녁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저는 저녁 안 먹었습니다. 그냥 빵 몇 개 먹었어요. 크, 세다. 괜히 가서 이거 대주지 말자.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실제로는 유비 여기서 보내주고 7시 성에 들어가게 냅두면 자동 회복하기 때문에 원소 다음으로 훌륭한 샌드백이긴 합니다. 경험치 짜냈는데 으리야. 아, 얘네 다 잡아야 되네. 잡았어, 씨. 아, 유비 정로 탄 건가? 아닌데 정로를 얻을 수가 없는데. 원래 이때 나중에 얻는 건데 이미 갖고 있구나. 그래, 준내 잘 트는구나. 아, 시들해. 내가 또 기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 죽겠다 생각해보니까. 기독교 믿나? 구한대.
경험치 차네? 그냥 생피에 대해도 때리고. 아 좋아. 이러면은 분산되죠 딜. 저 본의 아니게 노가다 해버렸네요. 아 철하 이거? 재밌지 종수야. 이게 게임이지. 아 신하 다 왔네. 킹하 아 나 이거 유비 놓쳐가지고 이 지랄 됐어. 진짜 죽겠다. 안 죽고요. AI 유혹으로 쪽발기. 히오스 대회 또 우승했지. 병력을 유혹해서 데리고 오는 그 컨셉이에요. 프로게이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종수야, 너 그거 해야지. 응? 2회는 나가야지. 꾸짜. 당했다? 치명상은 아닌 것 같군.
소리가 터졌어. 분기 내려가고 아 여기 있다 그냥 간단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오 다시 온다 또. 아 이거 풍진 이거 풍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유비가. 나도 그럴 때 있거든. 앞으로 좀 더 한 칸 두 칸 더 앞으로 가서 풍진 걸기 그리고 뒤져버리기. 반격 받는 장소에서 때리자. 웃자. 아, 이 평지에서 때릴 걸. 웃자. 생략 분기 아니다. 생략 분기 생략 연병 이 순발력이 높으면 두 번 때릴 수 있어요. 고양 환성 자, 됐어. 아, 단창 3까지 올려주면서 깔끔하죠? 맞아요. 경험치 너무 올리면 나 같은 그 구두쇠는 그 장비를 잘 안 사기 때문에 더 손해예요.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